이번 연말 벤츠코리아는 본격적인 신차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2024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무려 6종의 신형 SUV를 선보이는데요. BMW에게 넘겨준 수입차 판매량 1위 자리를 탈환하기 위한 공격적인 행보로 보이는데 과연 어떤 모델들이 들어올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GLA와 GLB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두 차량 모두 벤츠의 차세대 디자인을 입었으며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인데요. 신형 GLA는 전장 4,440mm의 준준형 SUV로 역동적으로 바뀐 전면부가 이전 모델에 비해 한층 더 스포티해 보이죠. 커다란 공기 흡입구와 새로운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DRL이 돋보입니다. 이전 GLA에서 항상 아쉬웠던 부분인 플라스틱 휠하우스 클래딩이 이제 바디 컬러로 바뀌었고 최대 20인치의 신형 휠이 탑재됩니다. 테일램프의 내부 그래픽도 변경돼 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죠. 전장 4,650mm의 준준형 SUV, GLB 역시 소소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거쳤는데요. 기본형은 GLS에서 선보인 4줄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두툼한 스키드 플레이트가 돋보이며 AMG 라인에서는 큼지막한 흡입구가 돋보이는 범퍼부가 마음에 듭니다. 신형 LED 헤드램프와 DRL도 눈에 띄네요. 최신 디자인의 휠은 최대 20인치까지 제공되죠. 테일램프는 가로로 넓은 2줄 그래픽으로 변경돼 차폭을 강조합니다. 실내의 경우 두 차량 모두 신형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었고 상위 트림의 터치패드를 기본 제공합니다.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음성인식을 강화한 새로운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었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더욱 다양한 색상을 보여주네요. 큰 변화보다는 전반적인 상품성을 높인 모습입니다. 파워트레인의 경우 GLA와 GLB 모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된 가솔린 엔진을 주력으로 판매됩니다. 두 차량의 엔진 구성은 동일하다 전해지며 250 4MATIC을 기준 2리터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최고 출력 224마력, 최대 토크 35.7kg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리터당 10km 초중반대의 연비를 보여주며 GLA에 한해 추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AMG 모델까지 들어온다 전해지네요. 판매 가격은 파워트레인 등의 변화로 소폭 상승해 GLA는 6,800만원, GLB는 7,000만원 시작을 점치죠. 세 번째, GLC 쿠페 풀체인지입니다. 산타페보다 조금 작은 4,763mm의 크기를 가지며 패스트백 루프가 돋보이는 쿠페형 SUV인데요. 전면에서는 삼각별이 가득한 평평한 그릴 그리고 날카로운 형상의 헤드램프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범퍼부의 형상은 트림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급스러운 크롬 가니쉬가 붙은 아방가르드가 있으며 AMG 라인에선 가로로 긴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차이를 주네요. 측면에서는 후륜 구동만이 선보이는 유려한 비율과 긴 후드가 아주 멋들어집니다. 스포츠카를 그대로 키운 듯한 유려한 루프라인이 아름답고 치켜 올라간 벨트라인과 팬더를 강조하는 캐릭터 라인이 차량을 한층 경쾌하게 만들어주네요. 테일램프는 CLE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고배기량 차량을 보는 듯한 시원한 비주얼의 머플러는 놀랍게도 가짜 머플러이기에 조금은 아쉽네요. 실내는 신형 C클래스와 많은 부분을 공유합니다. 12.3인치 고해상도 클러스터와 11.9인치 메인 디스플레이가 눈길을 끌며 비행기 터빈을 닮은 송풍구가 매력적입니다. 고음질의 부메스터 3D 서라운드 시스템과 HUD 역시 적용되죠. 2열 레그룸은 넉넉하며 의외로 헤드룸도 충분하다 전해지네요. 트렁크 용량은 전작보다 45리터 늘어난 543리터가 마련됐습니다. GLC 쿠페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디젤과 PHEV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인 300포메틱을 기준 2리터 4기통 가솔린 엔진으로 최고 출력 258마력, 최대 토크 40.8kg의 성능을 발휘하네요. 리터당 10.8km의 복합 연비를 보여줍니다. 업계에서는 크게 인상된 가격인 8,000만원 시작을 예상하죠.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매월 10,000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원, 정수기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네 번째, GLE 쿠페의 PHEV 모델인 402 4MATIC입니다. 전장 4,945mm의 준대형 SUV로 국내에서도 인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이미 판매되고 있는 GLE 쿠페 페이스리프트의 PHEV 모델이기에 디자인적인 변화는 없지만 특유의 웅장함이 여전합니다. 커다란 라디에이터 그릴에는 삼각별이 가득하고 동생급 차량들과는 다른 디테일의 DRL이 돋보입니다. 하단 범퍼부의 흡입구는 마치 스포츠카를 보는 듯 과감하죠. 측면부의 유려함은 두말할 것 없죠. 패스트백 루프라인과
시원하게 그어진 캐릭터 라인이 경쾌합니다. 최대 20인치의 휠이 탑재되죠. 심플한 그래픽의 테일램프가 깔끔합니다. 실내에서는 신형 스티어링 휠 그리고 12.3인치의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콕핏이 럭셔리하죠. 차급이 차급이기에 쿠페형이지만 넉넉한 2열 공간과 655리터의 트렁크 용량을 제공하네요. 재원의 경우 2리터 4기통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가 맞물려 합산 출력 386마력, 최대 토크 61.2kgm를 발휘합니다. 23.2k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고 완충 시 EV 모드로만 WLTP 기준 최대 107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고속 충전을 지원해 20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하죠. 가격은 1억 3,100만원입니다. 마지막 부분 변경을 거친 GLS와 GLS 마이바흐입니다. 지난 4월 공개된 벤츠의 플래그십 SUV인데요. 5220mm의 긴 전장에서 나오는 아우라가 어마어마하죠. 전면부의 이목구비가 한층 뚜렷해진 느낌인데 기존의 두 줄 장식이었던 라디에이터 그릴은 이제 네 줄로 바뀌었습니다. 에어컨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구형 G바겐이 보여준 터프한 맛이나 마음에 드네요. 우직한 그릴 부하래엔 스포티한 흡입구가 자리잡아 반전 있는 매력을 보여줍니다. 마이바흐 버전은 또 다른 느낌을 내는데 마이바흐 전용 크롬 그릴이 웅장한 맛을 더하고 커다란 크롬 스키드 플레이트와 마이바흐 로고로 가득한 범퍼부 장식이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후드 위에 자리잡은 삼각별은 포인트를 주죠. GLS 기본형의 경우 20인치의 커다란 휠을 지원하지만 차가 워낙 커서 티가 나진 않네요. 하지만 이와 달리 GLS 마이바흐의 측면은 시선을 빼앗기기 충분합니다. 두꺼운 크롬 가니쉬가 창문을 감싸며 디필러엔 마이바흐의 로고가 박혀 급을 나누네요. 가장 눈에 띄는 23인치의 전용 크롬 휠은 이 차량의 활용 정점을 찍는 듯하죠. 투톤 페인트까지 화려합니다. 후면부는 두 차량 모두 여타 모델들과 비슷하게 테일램프 속 광원의 그래픽만 손본 모습이네요. 실내에서는 GLS와 GLS 마이바흐 모두 신형 스티어링 휠이 탑재되었고 GLS의 경우 마이바흐에서만 선택이 가능했던 매뉴팩처 글로시 블랙 팔로잉 라인 피아노 레커 장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앰비언트 라이트의 상품성도 개선되었네요. 2열 공간은 드넓은 모습이며 3열 폴딩 시 1350리터의 드넓은 트렁크 공간이 나타납니다. GLS 마이바흐의 실내는 압도적이라는 말만 반복하게 되는데요. 도어를 열면 수많은 마이바흐 로고가 탑승자를 반기고 최고급 소재로 이루어진 화려한 실내 공간이 돋보이죠. 리클라이닝이 가능한 2열 독립 시트를 지원하며 3열 시트를 삭제해 전용 냉장고와 수납장 등을 마련했습니다. 덕분에 트렁크 용량은 520리터로 줄어든 모습이네요.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하다 전해지며 GLS 580 4MATIC을 기준 4리터 V8 바이터보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489마력, 최대 토크 71.3kg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네요. 마이바흐의 경우 최고 출력과 토크가 상승해 557마력, 74.4kgm의 토크를 보여주죠. 물론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 연비는 리터당 6km에 불과합니다. 가격은 GLS가 1억 5천만원 중후반, GLS 마이바흐가 2억 7천만원을 예상하죠. 이번 연말 우리 곁으로 찾아올 벤츠들의 SUV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정도 라인업이라면 여러분의 지갑을 열게 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